안녕하세요. 그간 소라 AI의 대항마로 알려졌던 클링 AI가 드디어 오픈되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텍스트 입력만으로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클링 AI의 사용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클링 AI 주소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사인인을 클릭하고 Sign up for free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보안 검증 화면에서 적절하게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메일로 보내진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Sign in을 클릭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클린 가입자는 66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은 하루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24시간이 지나면 66크레딧이 다시 충전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그대로 사라지며 누적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클링 AI에서 텍스트 입력만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I 비디오를 클릭하고 텍스트 투 비디오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만들고 싶은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판다가 뜨거운 국수를 먹는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제 비디오 세팅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창의성 및 관련성 슬라이더에서 AI의 창의력을 요구하려면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프롬프트에 충실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모드는 하이 퍼포먼스만 선택할 수 있고 비디오 길이도 5초만 가능하므로 그대로 둡니다. 프레임 레이시오, 즉 비디오 비율은 변경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값인 16대 9를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1280, 세로 720 픽셀인 HD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카메라 무브먼트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선택합니다. 저는 줌을 선택했고 배율은 3단계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네가티브 프롬프트 입력 상제, 생성된 영상에서 원하지 않는 모습을 입력합니다. 저는 현재 입력 상제에 표시되는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에 표시되는 소모될 크레딧을 확인합니다. 5초 길이의 비디오를 만들 때 10크레딧이 소모됩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비디오가 생성되며 자동 재생됩니다. 생성된 영상을 확인합니다. 영상을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영상들입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투 비디오 탭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앤 프롬프트 창에서 클릭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대화 상자에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 입력 창에 만들고 싶은 비디오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세팅에서 비디오 설정을 한 후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영상을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영상들입니다. 클링 AI는 사람이나 동물의 미묘한 움직임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입력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링 AI 로고를 클릭해 홈 화면으로 이동한 후 AI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프롬프트 입력 창에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저는 클링 AI 갤러리에서 많은 사용자의 하트를 받았던 귀여운 펜행 여우 모양의 의인화된 니들펠트를 입력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참조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면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팅에서 이미지 비율은 기본값인 1:1을 그대로 두고 생성될 이미지 수는 2로 변경했습니다. 생성 이미지 한 개당 0.2크레딧이 소모되므로 크레딧에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네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지금까지 클링 AI를 이용해서 비디오와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용 방법도 쉽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중간에도 언급했지만 클링 AI는 사람이나 동물의 미묘한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